벌써 던져. 넌 지금 화가 났음, 짜증이 났음.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. 그치, 에그타르트 있을 줄 알았어. 그리고 이렇게 딸기 시원하게 밥부터 먹을게요. 잘 익겠습니다. 전 얘부터 먹을 거예요. 소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. 나 너무 떨려서 지금 속이 안 좋아. 근데 밥은 먹어야지. 밥심을 놀라는 건데. 이번에는 뭘 준비해줬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화장하고 머리하고 예쁘게 한 상태로 내 언박싱 삐미미삐삐. 후보도 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부산 왔죠? 부산이니까 또 전복이랑 새우. 너무 맛있겠다 이거. 샐러드 샐러드지? 국수? 배즈?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우리 러블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오늘도 올해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든든하게 아주 힘내서 맛있게 먹고 공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기운이 있어요.
남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콘서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